선조의 분노를 맛봐라. 하히후 하흐히고 하흐. 아우! 개척하지 마라. 와, 생각보다 던전이 어렵다. 이거 스텝이 잘 안 죽는다. 내 딜이 낮아서 그런 거 없지 뭐. 신갈의 070번으로 전화가? 잠깐만. 힘이 돌아오는군. 조금만 더. 을카토스가 내 손을 이끄신다. 아이. 뭐지? 왜 이렇게 오래? 아, 별거 아니겠지. 그래.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웹툰들 보면 이제 막 중간에 던진 거 옛날 만화들이나 우리나라 만화일 때 중간에 막 그 인기 좀 있어도 이제 완결 안 내버리거나 이제 던지는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아. 사람 사는 거. 인류가 부족해서 편집자가 그렇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편집자가 엄청나게 케어를 해주는데도 일단 중간에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대출 광고였군. 선조의 분노를 맛봐라.
뭐 이제 파워인플레이 어느 그거나 마찬가지고 결말을 어떻게 지었냐고. 지금 결말이 사람이 납득이 보는 사람 납득이 가게 나왔다. 아니면 지금 빠뜨려난 건 이거지. 아이고. 와. 아, 뭐야? 저가 기쁜. 하지 마라. 야이야이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어진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주위. 목소리가 들리잖아. 저는 이제 옛날에 블리치 만화가가 블리치 그리기 전에 잠깐 사건 정도로 그렸던 이제 뭐뭐 좀비 파우더였나 이름이? 아무튼 그런 게임이 있어.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친구가 야, 이 사람 그림 진짜 좋다고 막 그래갖고 블리치 그거 전지하기도 전에 제대로 쩐다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오 진짜 그림체 좋다, 나중에 뭐 성공하겠다 이랬었는데. 근데 그래서 블리치도 초반부에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설마 거기서 이제 갑자기 거기서 성시경이 갑자기 거기서 약해 보인다고. 그 네, 아무튼 그랬다는 이야기죠.
손에 재련.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재련 모두 가.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이연에 뭔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드셨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스토리가 중심 같으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결국 이제 만화도 물론 그림도 중요하지만 믿을 수 없군. 여기까지 스토리라는 것 느꼈을 정도라니. 결국 이야기에 사람들이 매료된다는 거. 그 동굴에서 살아나온 이도 몇 없어. 당신의 그런 용기가 내 동족에게도 남아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의지는 고향처럼 무너져 내렸어. 그래도 이런 승리가 사기를 고취하는 법 아니겠소. 자, 야영지로 돌아갑시다. 이 향기는 그래 참 그래 돌 갖고 왔어요. 헤이 차 신성한 돌 이런 걸 내 손에 쥐는 날이 올 줄이야. 이 불꽃조차 눈물의 기운에 눌리는 걸 보십시오. 아 불꽃은 다시 피우면 되니 조바심 낼 것 없습니다. 일곱 돌은 우리 부족이 오랜 세월 찾아 헤맨 유물입니다. 저도 혼령의 세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눈물을 지니고 있으면 죽음이 필멸자의 삶에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요? 당신은 이 돌을 손에 넣는 순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산의 유령들이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죠. 당신의 영혼이 삶과 죽음 사이의 다리가 되고 제가 아니라 망자들이 그들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고대인의 묘지에 얼음혈족 카즈라가 들어앉았습니다. 카즈라? 놈들을 소탕해 주십시오. 카즈라의 전쟁 깃발을 고대 유령들에게 보여주면 저 세상을 걸을 수 있게 허락해 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족장님께 말씀드려보겠소. 이따 무덤에서 만날 때 부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자 이제 얼음혈족 마을 가보지. 신제품 주문 시 40% 역대급 40% 할인 쿠폰. 그래도 버거킹은 비싼데. 아이 새끼들. 무기들이야. 뭐 급할 건 없죠. 뭐 근데 뭐 어차피 뭐 프랜차이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는 신. 아니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알람워스 들어보니까 맵에 앱에 버거킹 앱에 또 안 들어가죠. 이씨 솔깃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뭐였지 동그란 도너츠 치킨 버건가. 도너킹인가 뭐 나오는 것 같더라고. 와퍼 원 플러스 원. 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재미장이란다. 사실 버거킹 와퍼는 다 크죠. 버거들도 엄마라는 그거 주니어로 나오는 거 아니면
보자 그래. 아, 태경님은 이제 뭐, 건강 때문에 이제 못 드시죠, 바쁜 것 같은데. 르카토스의 자손을 채촉하지 마라. 슬프다.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면 불경한 재물 의식은 끝이겠지. 그런데 전쟁 깃발은 어디 있지? 이 해진 넝마가 타시가 말한 깃발인가 보군. 이 무기들은 뭐지? 여러 부족의 표식이 있군. 자그랄의 깃발. 여기 있을 물건이 아닌데. 뭐 하나 줄 수 있냐? 뭐 하나 주니?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니? 그런 건 없다. 원래 이제 설정은 이런 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아닙니까? 적당히 이제 무략질 좀 해주고 이제 이간질 좀 해줬겠죠. 고춧가루 좀 뿌렸겠죠. 야만 용사들 틈에서 그거 해가지고. 제가 니 삼겹살 뺏어 먹었대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저번에 두 장 사서 나눴던 것 중에 한 장이 당첨이 되는데 1등 당첨됐는데 저 새끼가 입 닫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안 한다고 입 닫고 당첨 안 된 척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춧가루 뿌렸겠죠. 네. 우리에게 적의 깃발을 가져온 건가?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우리를 정의하는 건 폭력만이 아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 우리는 아리앗과 부족을 위해 고통을 무릅썼다. 쓰러진 우리 동족의 무기를 되찾아 경의를 표해다오.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영혼이 안식을 찾게 해다오. 무기를 놓기 또 놓기. 괜찮아요. 내일 흔들 때 이제 마이크에 뭐 이제 둥둥둥 거린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니면 내 상세 이런 뭐 이렇게 할 때 쿵쿵 거린다거나 그런 거 안 느껴지시나? 아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쇼크 마운트를 안 해놔가지고 그래요. 안 느껴지면 그럼 댕겨. 내가 나중에 편집할 때 들어보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미리 한번 물어본 거예요. 가치 있는 곡물이로다. 전사의 무기에는 그 주인의 영혼 일부가 담겨 있지.
다시 말해, 우린 무기 없이는 불안전하다. 앞서간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 자여, 왜 나를 찾아왔는가? 내 적이 망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냈소. 세기석 조각을 지옥의 손에 넘기려는 속셈이요. 뒤를 쫓아야 하는데 길이 막혀 있어. 우리 동족은 세대를 거듭하며 세계의 심장을 지켜왔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연결되어 있지. 망자의 길을 걷는 방법은 단 하나. 선조들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 무덤에서 인장을 가져가라. 피의 병원으로 가서 쓰러진 동족을 안식처로 데려가라. 그들을 무기와 함께 묻고 편히 쉬게 해라. 그러면 비로소 토르와 부족 사람들이 너를 네 적에게 인도해 줄 것이다. 피의 병원으로 간 길이 열렸다. 네 형제 자매를 도우면 그들도 도움을 베풀어 줄 것이다. 모험가여, 내가 왔어. 나베어, 타시의 의식이 나베어. 성공했소. 론코시 족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의 평온에서 몰랩제는 어쩔 수 없잖아. 찾아야 하오. 역시 토르? 토르는 나의 아버지요. 5년 전 우리 부족 사람들 대부분과 함께 숨을 거두셨지. 그분 정말 그분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면 부디 딸이 당신의 신념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주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오. 기엔타르크 족장께서 부족을 집결시켰소. 당신이 세체론으로 진격할 때 우리도 합세해 고향을 탈환할 거요. 우리 동족이 고통받았을지언정 세계석을 안전하게 수호하겠노라는 서약은 지킬 것이오. 우린 함께 악마의 피를 뿌릴 것이오. 아니 근데 이렇게 주는 게 이제 그냥 미리 여둬놓은 것보다 약하면 진짜 도준이. 이제 아무튼 피해 평온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패와 타락의 냄새가 진동하는군. 서리 악마. 나이 쩐다 호텔 대가리 나이 쩐다 무줄. 분노가 부족해서 안된다. 회복됐다. 악마의 시체에서 뭐가 떨어졌다. 무기 같은데. 부서진도.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악마 야만전사의 영혼이야? 노약자들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 잠깐, 당신! 어, 누구지? 이 세계관은 확실히 귀신은 없겠네, 영혼이 있으니까. 나는... 겁나 뻘쭘할 거 아니야, 그거. 소리. 재질 듯한 비명이... 발톱이 기억나. 나는 사람들을 피신시키려다 쓰러졌지. 그나마 나는 운이 좋았어. 다른 이들은 그들의 희생의 가치도 모르고 죽었으니 그들에게 알려주시오. 덕분에 다른 이들이 무사하다고. 가 부족하다.
이놈의 과도한 게임용이 있다는 이것 좀 안 없어졌어. 이거 안 이거 있다고 사람들 게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조악한 악마들. 우리가 놈들을 유인했지만 붙잡아두지 못했어. 반들 살아남았어. 그림자 늑대들은 살아남아 이 산을 위해 아직도 싸우고 있어. 자매여, 당신의 죽음은 가치 있는 희생이었어. 아이고, 내가 잡아도 아이템. 됐다, 양. 처음부터 이제 몇 시간 하겠다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의지를 정해놓고 그래야 뭐 하는 거지. 예, 시간만 넘어갔다고 몇 시간 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해봤죠. 네, 검. 아, 이제야 기억나는군. 족장님께선 얼음망마의 수장과 맞서 싸우셨지. 우린 그분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네. 안 그랬으면 부족 전체가 도륙당했을 테니. 선자여, 도르님을 찾게. 내게 했던 것처럼 그분의 영혼을 복원하게. 나의 축복이 함께할 테니.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인가. 어떻게 하면 게임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거야. 어거지로. 파이팅! 이름이 일진이야? 뭐지, 일진씨 설마 이거 일부러 막고 있는 거 아니야? 일진씨 아무도 부족해서 안 돼. 일진씨 이미 거기서 죽어 계시니까 단성. 단성. 하지 말라고. 지역에서 난 세척. 이제 끝을 내자. 악마야. 으아. 날 꺾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나는 불카토스의 자손이다. 살아서 이 산에 빠져나갈 생각은 버려라. 숨이 멎는 순간까지 싸웠다. 그런데 뭐지? 이 진동은. 이모탈이 돼서도 신현진은 바뀌지 않는다.
비아 포도 수면제. 원래 근데 패시 게임이 약간 다 그런 게 있긴 해요. 옛날에 이제 디아블로 1 때나 2 때나 이제 그런 게 처음이니까 그럴 때 그랬죠. 신선한 게 있었어요. 이제 이런 장면을 하는 사람 게임도 많고 조금만. 91레벨. 더 강해졌다. 강해졌다. 록스 진짜 추억의 게임이야. 토스의 자손이야. 당신의 혼에 이글거리는 불길 덕에 우리의 지친 영혼도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힘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어. 자, 우리 부족인들은 내 딸은 어떻게 됐어? 디저스요. 아베온. 아이씨. 나베온은 살아있어. 불칵 나베온은 살아있어. 당신을 만나고 보니 당신의 기백을 물려받은 듯하군. 지금도 다시 싸우겠다며 그림자 늑대들을 집결시키고 있어. 세계석이 불타는 지옥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오. 없어. 내가 딸을 자랑스레 여기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터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말과 축복을 전해주는군. 그런데 세계석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세계석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맞소. 한데 그 조각들이 고통을 불러오고 있어. 그중 하나가 망자의 세계에 숨겨졌는데 당신의 축복 없이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 내가 빨리 세계석을 손에 넣지 못하면 지옥 차지가 될 거요. 나의 축복이라고? 축복. 알았어. 축복 고! 형제 자매들이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족장의 부름에 응하시오! 우리의 혼인 그대여! 천지창조의 심장을 지켜주시오! 우리는 그대와 함께 죽음을 향해 나아가겠소! 우리의 축복은 당신 것이며 우리의 칼도 당신 것이오. 우리는 천지창조의 심장을 지켜냈는데 한번 실패했어. 아, 오늘 저 왜 이렇게 라면이 먹고 싶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는 아이씨. 우리의 축복은 당신 것이며 우리의 칼도 당신 것이오. 우리는 천지창조의 심장을 지켜냈는데 한번 실패했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이 양반 새끼들 진짜. 우리의 대리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겠어. 아리아스의 힘이 당신과. 우리의 대리 다치지 않도록. 아, 이 두 마리를 못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팍 돈다, 팍 돌아. 자, 세체 론페어. 진행하고 싶단 말이다. 조금만 더.
그렇지. 안으로. 악마들은 내 칼날 맛을 볼 것이오. 야, 나비야, 또 너도 죽냐? 세체론을 위하여. 야, 그러면 잠깐, 아이씨. 카토스의 자손을 재촉하지 마. 내가 구할 수 있었는데. 이래버리면. 인류가 부족해서 안 돼. 좀 괜찮니? 죽었군. 죽었군. 나비야! 평화롭게 잠들기를, 잠이요. 제길, 내가 너무 늦었어. 나베어 스스로 알고 행한 일이요. 전사는 전장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죽을 각오를 해야 하오. 나베어는 자기 아비처럼 고향을 지키다 쓰러졌어. 이 세상에 그보다 고결한 죽음은 없어. 더 지체할 수 없어. 타시가 폐허 깊은 곳에 있을 테니 어서 가서 조각을 되찾아 나베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오. 네, 세계석 조각이 삶과 죽음 사이의 벽을 관통했던 곳이 바로 여기군요. 나비요. 그 영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국 갔어. 나베어는요? 살아남지 못했어. 그랬군요. 우리는 죽음과 희생에 익숙합니다. 그래도 이런 순간은 견디기 힘들죠. 자, 계속 가야 합니다. 아,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분명 고통스러울 테니. 고대의 전사들이여, 그대들을 기릴 이 자를 인도하소서. 영혼들을 따라 장막을 통과하십시오. 은비로 에이크라로. 당신은 형상이 없는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건 훈련기의 강행도.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오. 불카토스의 자손들 서로의 뒤를 지켜주는 법. 천상의 죄라는 굴레를 벗겨주마.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오. 선조의 부름에 따라 관문이 열릴 것이오. 가시오, 용사여. 가시오, 용사여. 군주님, 조각을 찾는 자가 옵니다. 두려워 말라. 공포는 내 뜻을 따를지니. 드디어 드디어 얘가 나오는구나. 천상의 오물을 씻어주마. 하이엠, 이제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기껏 해가지고 연인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초갈이야? 이게 또라이네. 나베어와 오자의 원수를 갚겠다. 그냥 지나쳤으면 죽음은 더 살았을 거야.
것이. 심지어 타이브가 여친도 아니고 그냥 남동생이었어. 그 또라이네. 타이브 남동생. 타이브 남동생. 남동생 소중하지. 악으로부터 살아남았군요. 분노한 영혼이여, 이제 돌아올 시간입니다. 산자의 영혼이 영혼의 장막을 지났습니다. 눈물이 그대를 집으로 인도하기를. 뭐 없어 아이템? 응, 없어. 돌아가. 아, 알겠어. 당신은 진정 우리 동족의 귀감이지만 당신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 창조의 심장을 반환하거나 파괴하기 전까지는 말이오. 동족의 영혼을 두려워 마시오. 우린 영원히 편히 쉬지 못할지언정 균열을 취하는데 온 힘을 쏟을 거요. 선조들께서 당신의 여정을 안전히 살펴주시길. 뚠뚠뚠. 잘 돌아왔다 반기고 싶지만 그 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알지 마. 세계석을 따라 불타는 지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렇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계는 파멸을 맞을 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나베어의 마지막 의식을 함께하고 모든 일이 정리되면 당신을 뒤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지옥에 혼자 뛰어들어선 안 되니까요. 나베어는 아버지 곁에 묻힐 거예요. 그 둘 모두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들은 어쩔 거요? 새 제로는 예전 모습을 되찾지 못할 거고 아리아도 이제 예전의 고향이 아닌데.
우린 조만간 이주할 거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이제 이 부서진 산이 아닌 우리 서로이니. 여기 나베어의 유품이요. 당신 말고는 가질 사람이 없소. 잘 사용하고 우리 세계를 위협하는 악을 처단해 주시오.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놈들도 그럴 테니. 그럼 안녕히, 친구여. 자동이종 해제. 해야 돼? 안 해. 안 할 거야! 이런 거 시키지 마. 안 해. 어쨌든 이제 앵벌의 영역으로 드디어 스카렌인가 뭐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걔 드디어 잡냐? 잡을 수 있니? 입장. 이것이 불타는 지옥이군. 빨리 세계 속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스카렌 공주시여, 우리의 환대를 허락하소서. 옹이 졸기야 이름이? 빗줄 속에서 요동친다. 그 피가 우리 것이 되리라. 죽어라 옹이 줄기야. 내 참을성을 시험하는군. 받은 빛이 너에게서 뿜어져 나오리라. 다른 놈들도 그랬듯이. 누가 그랬다는 거지? 고약하기도 죽어버렸군. 놈의 동족을 찾으면 더 알아낼 수 있을지도. 울퉁불퉁한 껍데기들이 이쪽을 가리킨다. 아마 이 숲의 심장부에 있겠지. 이 갑옷은 불타는 지옥의 것입니다. 천사의 것인데. 억울한 자 브리틱스. 아니 너의 브리틱스와 나의 브리틱스가 다른 브리틱스. 오래된 종학이면 이제 빨리 가갖고 치료받을 생각이나 임마. 나중에 이제 심해지면 이걸 살지도 못해. 숲의 심장부에서 나가는 길은.
모든 나처럼 뒤틀린 영혼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까짓거 한번 벗어나보죠 뭐. 대천사 티리엔? 일니다. 아 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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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봐야 된다고. 니라가 나를 지킨 것인가? 힘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사라져. 아이 쌍놈들아. 카토스의 자손을 채찍하지 마라. 회복됩니다. 아 이거 내가 잡으라는 거지. 나한테 잡으라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 니라가 나를 부르는 이 익숙한 빛. 꺼져 좀. 니라가 나를 니라가 나를 부르는 이 익숙한 빛은 존재가 느껴진다. 천사 아니 필멸자. 나를 구해다오 간청한다. 등대처럼 빛을 바라는구나. 계속 싸우다오. 나는 앞에 폐허에 갇혀있다. 제 목소리의 변화를 찾았어. 누나! 혹시 이름이 주이신가요? 아니, 아직이다. 제 최선을 다해서 구해드릴게요, 누나. 천사하면 누나겠지. 나보다 나 이거 나 못해도 한 2, 3천 사람 됐어. 저에게 연상의 매력이란 것을 보여주십시오. 분노가 부족해서 안 돼. 명력이 회복됐군. 뭐지 불길한 느낌은? 역경의 군주. 너의 고통이 내게 더 달콤해질 뿐이다, 천사여. 절대 망가뜨릴 수 없다. 신선한 영혼이다. 오늘 흡수기가 넘쳐나겠구나. 허무진 기분. 정성을 시험하겠군. 나는 테트론의 선봉이다. 가자. 운명이다. 영혼 흡수기. 내 힘을 모두 빨아내기 전에 파괴해다오. 죄소 천사여, 당신은 이제 자유이오. 베라티엘? 베라티엘은 누굽니까? 알았어, 지금 저 누나죠. 안녕 누나. 고맙다 필멸자여. 내 이름은 베라티엘. 덕분에 천년의 고문에서 해방되어 영벌의 군주와 싸울 수 있게 되었구나.
너는 어딘지 다르구나. 너의 형상에 어린 광채가 어둠을 당당하게 꿰뚫고 있어. 아니 어차피 이거 유저가 못해도 몇십만일 텐데 몇십만에 똑같은 말을 하셔봤자. 아 이제 알겠다. 네가 가진 검은 극기의 끝자락 일니라구나. 순교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지. 내가 잠시 그 힘을 빌려도 되겠느냐? 아니 멋대로 내가 파밍한 거 가져가시면 안 되죠. 대가는 주고 가져가세요. 천상의 순수한 빛 앞에서는 지옥도 물러나는 것이 보이느냐? 영광스럽지 않은가? 별로 영광스럽지 않으신 그 것 같은데. 그 칼날이 나의 혼과 정신을 회복해 주었다. 이제 너의 본 모습이 보이는구나, 필멸자여. 어떤 운명을 맞았기에 네 영혼이 이런 상태인 것이냐? 글쎄요, 제가 결제 태도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내 영혼이 어떻다는 거요? 필멸자여, 너를 보면 안후의 눈이 나를 마주보는 듯하구나. 너의 영혼은 영원조차 찢어버린 그 흉터를 품고 있다. 일니라가 없었다면 너의 영혼도 나만큼 고갈되었겠구나. 이건 스카른의 소행이 틀림없어. 세계석의 힘 한 조각이 악마 군주 스카른의 손에 들어갔소. 그자가 성전이라 착각하는 것이 세상을 불태워버리기 전에 막아야 하오. 필멸자여, 상황이 너의 생각보다 엄중하다. 안후의 눈은 만물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한 번 쓰인 적이 있었고 그 결과로 너희의 세상이 태어났다. 그런 힘을 지닌 악마와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한다. 나의 전우들을 구해야 한다. 내 부관인 미카엘. 그의 비명이 고문의 들판 어딘가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스카른의 계획을 아는 자가 세상에 있다면 미카엘일 것이다. 그를 구해다오. 너의 검은 주인에게 빛을 통해 교감하는 힘을 부여한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를 이끌어주마. 아, 길이 드러난 듯하군. 최후의 흔적, 첨탑의 중앙감. 아, 아니 줘봤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더 좋잖아. 미카엘. 미카엘도 아니고 예리네. 아주 예리하구만. 미카엘의 감옥적기. 도망가자자자자. 잠시 기다려야 한다. 칼이 나를 저 동굴로 이끈다. 이야, 이 냄새는 썩어가는 피의 악취다. 아야. 미카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 여기 있는 미카엘. 잘만 보이네. 미카엘, 살아있어. 너는 환영이 아니구나.
날 괴롭히려는 또 다른 수작인가? 아니, 대천사의 축복이 어째서... 그건 중요치 않다. 부디 도와도... 도와다오. 흡수기가 내 영혼을 빨아들이고 있다. 나의 빛을 앗아가고 있어. 파괴해라! 잠깐! 소리... 소리가 멈췄다. 도망쳐라, 필멸자여! 도망쳐! 아하! 어째 여기서 많이 그 얼굴인데? 얘 도전균열에서 먼저 만난 친구 아닌가, 이 친구? 고기는 정육점에서 시켜 먹어. 이씨. 제대로 된 고기 맛을 보려면 이제 제대로 된 숙성과 이제 일단 도축 과정부터 이제 신선하게 도축을 해가지고 내장을 잘 제거를 한 후에 이끼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특별한 이제 감칠맛을 느끼고 잘 숙성하는 과정까지 이제 수많은 이제 시간과 이제 시설이 필요한데 잘 재고자 내장도 제대로 안 고기 제거 안 한 고기 같은 거 생으로 씹어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폭력적이 된 거 아니야? 빌멸자여, 너를 풀어다오 부탁이다. 아 뭐야 저거. 시기, 저 괴물이 장치를 부쉈다. 쇠살창을 다시 뒤집을 수단이 있을 텐데. 시칼. 시칼을 사용해서. 아니 이게 맞아? 아, 내가 돌아! 왜 난 안 돌아가? 몰라? 아직은 아닌가 보. 베라티엘도 자유의 몸이 되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너의 정수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기운이 있구나. 게다가 대전사의 무기를 자유자재로 부리다니. 스카론의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이 아직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저 짐승에게 고문을 당하라 이곳에 끌려오기 전에 스카론의 의식을 보았다. 허약체질. 이거보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거대한 고뇌의 구덩이들을 만든 의식이었지. 그런 신성 모독을 좌시할 수는 없다. 그 구덩이는 스카론의 검은 성체 깊은 곳에 있다. 가서 스카론의 의식을 중단시켜라. 천상의 빛이 네 길을 비춰주기를.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라, 검을 든 자여. 네가 스카론의 분노에 불을 지핀 셈이니. 그리요, 알았어요. 자 이제 스카론의 성체로
고! 잠시 기다려야 한다. 던전인가? 오, 시네마틱! 스카는 성우 시영준님인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 하면 국내에선 그 시영준님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옥의 아이야, 네 속셈이 어떠하든 네가 나의 전당에 오는 것을 스카르네 환영하노라. 피해. 저 눈은 피하는 게 좋겠군. 그의 영역 깊은 곳에서 영벌의 군주 앞에 서 있다, 아이야. 네가 살아있는 것은 그게 내 뜻이기 때문임을 알아라. 나는 너의 실체가 보이노라. 이게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면 실망이군. 너에게 관심이 가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동등하다 착각하지는 마라. 네 진정한 동족의 눈에 너는 여전히 자격이 없으니 내가 증명해 준다. 이 두 개의 문 뒤에는 각각 구분 당하는 영혼이 있지. 하나는 선상의 부정한 존재이고, 하나는 너희 세상의 종복으로 너희 길을 벗어나 천사를 구할 것이냐 인간을 구할 것이냐 이거냐? 나에게 자유를 주어라. 선택해라. 천사냐 닌겐이냐, 닌겐이냐 천사냐. 너에게 죄를 지은 자라 해도 동족을 구하겠다는 거라곤.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족속에게 베푸는 자비다. 인경이 나타나. 너를 타락시키고 네 약점을 이용하려는 것이 너의 목적을 기억해라, 필멸자여. 고뇌의 구덩이 저 앞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아. 협상 전문가는 어딨나? 협상 전문가는 테러리스트 아니 그 파업 협상이 실패해서 파업 중입니다. 내가 전에 그랬듯이 일미라의 힘으로 악을 청활해라. 이게 유일한 기회일지 모른다. 짜잔. 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세상은 빛과 어둠이 원래 하나였다는지. 하루의 힘을 키우면 우리의 힘이 커진다. 우리 형제 안달론의 존재가 북쪽에서 느껴진다. 안달론. 알았어. 아주 안달란 안달론이구만. 뭔 소리야?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고문당한 천사인가? 소름 끼치는군. 성빈 갑옷만 남아있군. 안달론도 이런 죄후를 맞기 전에 찾아야 한다. 그만 전체가 사로잡혀 생명력을 빨리 잃었다니. 이런 모를 악마가 군대를 소화하는 비결이 이거였군. 색트로의 선봉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브루스가 지켜보고 있다. 브루스? 안달론, 안심하시오. 베라티엘이 보내서 도우러 왔소. 자꾸 이 핑 소리가 배틀넷에 누가 들어오는 소린가? 존나 싶어서 그래. 이 통곡이 저주받은 영혼들의 합창과 어우러지기를. 좋아, 힘이 돌아오는. 시험하는군. 카트리의 작전을 재촉하지 마라. 맞다. 달론이, 괜찮냐?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는 악마의 종자? 너희 같은 잡종이 희망의 빛을 비출 만큼 세트가 암울해진 것입니다. 우리 똘딕똘갱이가 기껏 살려줬더니 그냥 계속 갇혀있겠소. 불신을 망은으로 착각하지는 마라, 필멸자여. 스카른의 악행을 끝내야 하는 지금 운명이 너를 졸로 선택한 듯하구나. 찬탈자가 나의 생혈을 훔쳐 서쪽 뒤틀린 자궁에서 부정한 군대를 빚어냈다. 나의 신념에는 위배되나 너의 숱한 결함에 저항하여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정해야겠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뇌의 무덤으로. 그니까 아쉬울 땐 살려달래더니 막상 살려주니까 이제 죄송해. 자, 이제 샤독스. 거짓말을 늘어놓아봐야 소용없다. 평화를 위해 군대를 양성하거나 다른 세계를 침략하는 자는 없으니. 신성한 분노를 잘 표현했구나, 필멸자여. 나의 마지막 부관이 근처에 있다. 그의 영혼이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 어서 찾아다오. 그래서 고통스러운 광채로 빛이 이처럼 밝으면 나의 실패가 환히 보일 뿐. 기꺼이. 기꺼이. 뭐 자신가 무슨 자신가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돼. 너 약하자. 너 이제 나 못 이겨. 속박이 풀렸소, 천사여. 영벌의 군주가 다스리는 영역에 자유는 없다. 아니 독스님,
내가 조롱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지. 독스님. 와, 이걸? 힘이 돌아오는.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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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 페이지? 시간도 필요하다. 오히려 이 페이지가 더 쉬운데. 절망에 굴복하지 마시오. 동포들은 살아있소. 그들이 당신을 구하라고 나를 보냈소. 하지만 난 갈 곳을 잃었다. 저주받은 자가 있을 것은 여기니.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왜 갑자기? 전략군, 그 고통받는 영혼이 지옥의 타락에 질식해버렸다. 샤덕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할 거요. 우리는 비극을 넘어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 마지막 고뇌의 구덩이를 파괴하여 우리의 임무를 완수해라. 내 계획대로 극기의 검을 가지. 아. 계획대로 정말 전형적인 스토리. 맡은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 주었구나. 내 힘으로는 칼을 건드릴 수도 없었다. 그런데 너는 자진해서 칼로 도둑이지 도둑질렀지. 죽어가는 천사들에게도 일일할 힘이 어리다지. 네 대단 통수 맞은 게 이렇게. 일리라가 더럽혀졌다. 일리라가 없으면 이 구덩이를 파괴할 수 없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가 던전이다. 더 강해졌다. 가자. 한 명 더 와이. 왜 안 오냐?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선상의 빛이 너희로부터 뿜어져 나와 내 군세를 불린 연료가 되리라. 아니 이럴 거면 이제 이러지 말고 이제 살 그 천상이랑 지옥이랑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제 지옥은 인력을 제공하고 천국은 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을까. 아 디럭스 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 아직 풀스를 그거 바뀌고 나서 풀스 한 번도 안 켜가지고 그거 바뀌 그것도 안 했 전환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풀스 아 죄송합니다. 빠지고 상상도 할 수 없어. 아유 얘들아 나 버리고 가지마. 나를 버리고 아직이다. 가시는 이분 심리 너무 가서 잘 가네. 정말 잘 가네. 죽어진 기분 아프군. 아 그런 소니가 그럴 놈들이 아니죠. 네. 그래도 이제 게임 패스 때 잡발려봐야 거기 망할 소니는 대대로 그래왔어요. 하면 이제 망하기
망하기 직전 가야 정신 차리. 그때 그 부랴부랴. 알아서 잘하지 않아. 이거 알아서 잘한다. 예전부터 그래, 뽀아프로도 그러고. 새로워진 기회. 그래서 게임 패스 지급 정도, 게임 패스까지는 안 빨아도 무세금 맞춰야 되는 그런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이지 못할 거다. 절대로. 뭐야, 한 놈 어디 갔어? 야. 엄마들이 고문을 당하는 것인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잠시 기다려야 한다. 와, 왜 이렇게 빡세? 좋아, 힘이 돌아오는군. 선조의 분노를 맛보라. 휴! 심의 벌레 자카치치.
필요하다. 아우, 네이버에서 싸우는 거야, 이제? 자카의 심장. 심장 선혈 목장식. 아 뭐야, 겁나 기대했었는데 뭐 좋은 것도 아니구만. 그다 뭐 좋은 것 좀 주나고 주나 했는데. 산의 의지는 굳건하다. 57레벨. 내가 개빡칠 때면 대단하긴 한데 전기의 구덩이가 입을 더 벌려도 네가 다 닫을 수 있을까? 아니 인류가 닫을 수 있을까? 무지라고. 네 미래를 잘 생각해봐라. 그러시든지 천상과 말지. 지옥은 내가 지닌 힘을 지지하기 위해 영원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양마들조차 넘볼 수 없는 것 치고는 기껏해야 모바일 보스 주제. 성체에 더 들어갈 수가 없다. 스카르니 있는 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너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필멸자야. 전사 세 마리. 일리나를 잃고 최악의 사태를 우려했다. 내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었다니 기쁘구나. 필멸자가 대천사의 검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스카르네 제국 한복판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대의 우려가 옳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는 믿지 말았어야 한다. 이 땅러라 안달리, 이 필멸자의 손에 고뇌의 구덩이가 힘을 잃었다. 우리끼리 언쟁을 해봐야 성만 이득을 볼 뿐이다. 일니라가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 탈취자의 아련실 문을 여는 수밖에 없다. 영원히 걸린 일이니 우리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 필멸자여, 우리를 지켜주면 길이 열릴 것이다.
아, 뭘 지켜요. 아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니가 먹으려고. 필요하다. 되었다. 그러나 차원문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는 천지창조의 힘을 부리는 기만적인 악마 군주와 독대하게 될 것이다. 아니, 천지창조의 힘을 부리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야,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평생 영원히 놀고 먹겠다 그냥. 뭐 그것도 싫어하겠지만 하다 보면. 우리 민족과 나베 은은 세계석이 악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다가 피를 흘리며 죽었소. 그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소. 내 도끼가 스카르네 두개골을 쪼갤 때 너는 불카토스의 분노를 고스란히 느끼게 될 것이오. 가라, 용사여. 우리가 최대한 오래 문을 열어두겠다. 자, 스카르네 방으로 가는 차원의 문제. 나의 힘을 보아라. 버려진 채 지옥에서 썼던 대악마의 신체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 돌이야말로 모든 빌멸의 영혼을 여는 열쇠이다. 네가 나의 영혼에 발을 들인 후로 네 빛이 계속 빛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지.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성화될 기회를 주마. 너의 진짜 가족인 우리와 함께하자. 거부한다면 너를 기다리는 난 끝없는 어둠을 불러. 아니, 아직이다.
척하지 마. 아 뭐야 왜 엄한데 쳐.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요. 검을 더 스카른과 함께 인류의 빛을 모조리 빨아들이겠다는 놈의 계획도 끝이 난 듯하군. 네. 토개구리. 개구리. 나는 빈열자. 야, 또 디아블로야. 속에서 닻을 찾았노라. 끝이 없는 심연에서 공포가 다시 한번 마술을 뻗는다. 도망쳐라! 조각을 가지고 달아나! 왜 이렇게 너도 죽냐? 아잉 미카엘 아니죠. 미카엘이죠. 미카엘. 무모하고 또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에겐 힘이 없고 잘못하면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구하려 했던 것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베라티엘은 천지창조의 심정이 공포의 군주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목숨을 바쳤다. 너에게 그런 희생은 어울리지 않는다, 필멸자. 그녀는 영혼의 전장에서 수많은 악마를 베고도 영겁의 세월 동안 고통받았다. 너는 그녀에게 의문을 품을 자격이 없다. 안달로, 그녀의 말을 기억하고 적에 대한 분노를 참아라. 우리의 임무는 드디어 끝이 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옥의 심연에 있다. 우리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면 득이 되지 않는다. 필멸자, 네가 그 돌을 가지고 지옥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하라는 베라티엘의 지시가 있었다. 나는 비록 너를 그만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지시는 따를 것이다. 돌을 너희 세계로 가져가라.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겠다. 빛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요. 자, 데커드 케인에게 돌아가기. 떼떼떼떼 컷컷컷컷 데 케인. 아, 친구, 돌아왔군. 슬슬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던 참이었네.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으면 너도 와서 좀 도와. 가지고 왔어요. 마다부터 옆에 스페이지라도 줍든가. 그렇소. 하지만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소. 불타는 지옥 안에서 디아블로의 영혼이 풀려났어. 디아블로가...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인데. 공포의 군주는 쓰러졌어. 이런 재앙이... 종말을 막아보려 했건만... 이건... 아직 끝은 아니오, 케인. 내가 본 건 영혼일 뿐이었어. 디아블로가 형체를 갖춘 것은 아니니 아직 대비할 시간이 있어. 내가 너무 안일했네. 바보처럼 이런 결과를 예측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아직 가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듯하군. 그래도 자네가 지옥의 소나기에서 세계석 조각을 빼앗아 왔으니 따라오게.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을 파괴해야 하네. 일리라를 칼집에서 뽑아 이 저주받은 조각을 우리 세계에서 없애주게. 일리라가... 거미, 지옥의 타락에 물들었어요. 보게, 대천사의 무기가 거의 빛을 잃고 말았네. 손 쓸 방법이 없겠소. 나는 뭐 모르겠네. 아니, 이제 와서 모른다고 뭐 어떻게 님이. 검은 자네 전문 분야 아닌가? 대천사의 검을 단련하는 건 호라드림 망치의 힘으로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재련은커녕 그 힘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뿐일 거예요. 하지만 조각을 파괴할 방법은 일리라밖에 없네. 만에 하나 디아블로가 살아나서 이 돌을 손에 넣는다면 그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 지금 무기가 다 박살 그거 돼가지고. 티리엘이 여기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검을 이대로 쓰는 수밖에 없겠소. 잠깐만요. 자신 말 들으셨잖아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고요. 타락한 검으로 조각을 파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결과가 어떻든 디아블로가 부를 운명보다 더하지는 않을 거요. 모두 물러서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정해졌소. 세계석 조각 파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로 파괴가. 됐어? 괜찮나? 자네가 빛에 휩쓸려 사라지는 줄만 알았네. 혹시나... 하긴, 내가 무슨 걱정을 했건 이제 상관없으니 다행일세. 자네는 살아있고 조각은 없어졌으니. 일니라가 산산조각이 났소. 검은 목적을 다했네. 그 점에서 위안을 찾아야겠지. 게다가 자네가 본 것이 사실이고 디아블로의 영혼이 정말로 살아남았다면 아직 종말을 막아낸 게 아닐세. 우리의 힘과 지식을 총동원해야 하네. 잠시 나와 함께 가주게. 자네에게 줄 선물이 있네. 언젠가 쓸모 있을지. 오늘 비밀을 풀어요. 어제 쓰실 마지막 아니었어요? 우선 그 비밀을 아니, 풀어야 진짜. 할 걸세. 혼자 스카를 솔플했으면 됐지. 제러드 케인의 환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있었는데. 호라드림을 설립한 마법학자들은 성역을 위해 우리의 정수를 희생했네. 우리의 힘과 기억, 성취가 모두 보관되어 있지. 그대 손에 들린 우리 유산이 인걸불의 불을 지펴야 하네. 늑대 네 마리가 아빠를 적시는 곳으로 오게. 뭐라는 거야? 빛의 도시에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겠네. 늑대 네 마리가 아빠를 적시는 곳으로 오게. 빛의 도시에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겠네. 야, 쉽지 않군. 빛의 도시라면 서부... 훈수 살펴. 우리의 유산을 여기까지 이어오다니 잘해 주었네. 이벤파드? 놀라지 말게. 내 목소리는 자네에게만 들리니 이 소리를 따라오게. 나는 이벤파드라는 이름으로 불렸네. 자네에게 마귀와의 전쟁에 보탬이 될 선물을 주겠네. 당신 혹시 호라드림의 일원이요? 돌에서 나던 목소리 같은데. 나는 보존된 기억에 지나지 않네. 한때 나는 대천사 기리엘의 요구에 따라 호라드림 결성에 동참했지. 우린 성역에서 가장 위험한 악마들을 쓰러뜨렸지만 죽음만은 정복하지 못했네. 호라드림 역시 사라졌고. 자네가 든 그릇은 일종의 해결책이네. 우리의 가장 훌륭한 기질을 후대의 호라드림에게 물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맞서 싸울 자격이 있는 자들만 발견할 수 있지. 두두두. 자네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호라드림의 가르침을 우리의 말로 전달하고자 하네. 혹시 살아남는다면 나머지 그릇을 찾아 우리의 힘을 자네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걸세. 서부 원정지 아래 호라드림의 비밀이. 수수께끼 위에 지어진 도시군.
이벤카드의 성격 열망자여. 여기는 뭐여? 우리의 유산으로 통하는 문. 그 유산을 거부하겠습니다. 우리의 뒤를 이을 자들을 위해 우리가 힘을 쏟은 곳이지. 우리의 시험을 치를 각오가 된 자만 이 문을 지나야 하네. 자네가 그런 자인지는 물을 필요도 없겠지. 하지만 자네의 자격은 시작일 뿐. 자네가 가장 위대할 때는 자신을 아낌없이 바칠 때라네. 갑자기 수프에다 빵 찍어 먹고 싶다 라고 하니까 벌써 7시 반? 차원문으로 들어가 배우게. 따흑. 여긴 꼭 무덤처럼 조용하군. 유산 신단? 아, 무덤이지. 이곳은 뼈의 무덤이지. 금고가 아니라 꿈의 금고라네. 누가 이 방에 발을 들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군. 누가 경의를 표한 후로는 더 오래 지났고. 나 파이팅입니다. 네. 이것도 능력치 업그레이드는 뭐 그런 요구만. 보너스. 이제 자네가 우리의 용기를 얼마나 물려받았는지 보여주게. 성소 지하로 가게. 꼭 가야 하나요? 성역의 신. 이 시련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고 그 그릇이 빚어졌네. 시련을 통과하면 호라드림의 힘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오. 우리의 유산도 파편으로 흩어졌네. 우리가 기증한 힘의 잔여물 재난의 문이 7년 뒤에 숨겨져 있다. 돌을 수입장으로 가져와서 자네에게 맡게 주리라. 파편이 업무가 부족하다. 네, 안녕하세요. 과연 스토리만 남은 건지 더 진행을 해봐야겠죠. 사실 우리가 부족해서 아니 보니까 폐우의 수도들 금방 나온 뭐 작년인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폐우의 수 아직도 아직 깜깜한 소식인가? 그걸 왜 공격하고 있어? 큰일 나요. 시험이 하나 끝났군. 자네에게 우리의 힘이 더 전해질 걸세. 열망자의 터에서 가져올 제압의 돌을 수욕장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유산을 하면 우리의 선물을 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지만 자네 마음이네. 수욕, 내가 살아 있었다면 수욕, 그런 자유를 수욕장이라고 잘못 봤잖아. 수욕장.
수육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렇게 모인 백금혈을 여기다 쓰는구나. 없어. 돌아가. 호라드림은 이 순간을 몇백 년간 기다렸네. 때가 왔네.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업그레이드 컴플릿. 그릇을 더 찾으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이곳은 숨겨져 있지만 위의 통로를 통해 서부 원정지와 연결되어 있지. 때가 되면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힘은 자네 것이 될 걸세. 그 자격을 잊지 말게. 우효. 자네 손에 들린 것은 한때 나의 선조인 제라드 케인의 것이었던 힘의 그릇이네. 슬프게도 그분의 그릇은 이미 그거 썼어요, 아저씨. 내용이 거의 걱정하지 마요. 그릇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그분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네. 그분답지 않은 일이지. 이미 썼다고? 호라드림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디아블로와 그 형제들이 우리 세상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냈네. 그 그릇에 호라드림의 힘이 일말이나마 깃들어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걸세. 고맙소, 케인. 우리는 공포의 군주가 돌아오는 것을 막을 거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네를 믿네, 친구. 하지만 자네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어둠의 군주는 이미 한 번 패한 적이 있네. 종말이 다가오고 있네. 우리는 대비해야만 해. 당분간 나는 연구에 매진해야겠네. 내가 놓친 내용이 있는 게 틀림없으니. 이제 60레벨. 오케이, 드디어 빨래. 빨랩을 찍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회복됐다. 조금만 더. 분노가 부족해서 안 된다.
선조의 분노를. 잠시 기다려야 한다. 뭔가 더 필요하다. 너에게 휴상이 없었다. 분노가 부족해서 저 웃음소리 너무. 자, 샬바스의 바람발비. 그래, 알았어. 하지만 세트를 모아야 돼. 재련이나 분해 잘 처리되었군요. 재련이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만렙을 찍었네요. 또 이제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스토리는 스카는 잡을 때서 끝난 것 같고, 지옥 난이도에 이제 최고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험 700급면 정복자 레벨이 오릅니다. 이제 최소 정복자 레벨 조건이 붙은 장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지옥 1, 지옥 2, 지옥 3, 지옥 4 난이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한 단계 오를 때마다 더 상대하기 어려운 괴물이 등장하고 더 강력한 장비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러면 디아블로 이모탈 말랩 일단 찍었고, 정복자 레벨이란 것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는 57레벨쯤에 이제 스칼은 잡은 걸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는 딱 여기까지만 일단 찍도록 합시다. 나중에 봐서. 당장 내일 또 신작이 나오니까 신작하고서 이제 뭐 또 시간 나오면 좀씩 하든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릴 만한 게 있으면 올려보고 아님 말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끝!